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두 차례 이제 일요일에 대해서 목사님들하고 몇 가지 성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쉽다, 이런 얘기, 또 정말 멋있다, 흥분이 되는 장비를 만든 것 같다, 고맙다, 이런 인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스마트 방송국이라는 것은 이제 방송용 서버가 아니라 방송국을 의미한다. 여러분 방송실이든 사무실이든 교회든 방이든 이제 정말 한 시간 정도면은 툭 해서 여러분 방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선생님 자리, 어느 목사님 자리, 어디에 계신 곳에서라도 어떤 곳으로 어느 학생에게도 지역이 상관이 없고 장소가 관계없이 지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가능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다림의 아이스튜디오가 이러한 문화를 만드는 것인가? 왜 다림은 아이스튜디오를 방송국이라고 칭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대부분의 방송 장치가 아나운서, 선생님과 자료, 뭐 기자들 찍어온 걸 보인다거나 혹은 준비된 것을 보이는 거나 하는 것이 방송이라고 보면, 방송은 과거의 원격지로 가기 위해서 뭐 전화기도 그렇고 테레비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지만 장치를 통해서 보내주는 그 스테이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을 준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의 TV 스크린에 보내느냐가 테레비 방송국이었고, 그 방송국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소식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하는 곳에는 항상 멋진 스튜디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로 찍을 때 아름답게 나와야 테레비 작은 화면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튜디오의 이노베이션, 기술 혁신은 첫 번째로 이 스튜디오를 3D 디자이너나 그래픽 디자이너 없이 선생님이 무한대로 멋지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뒤에 이 멋진 산의 그림을 인터넷에서 받아서 그 뒤에 약간의 그 사랑의 마크를 중첩시켜서 애니메이션을 줘서 가는 스튜디오를 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만든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방송국에서 이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렌더를 하고 편집을 하고 애니메이션에서 루프 비디오를 만들지 않아도 이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자동으로 이러한 환경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 과거 같으면은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 유세 연설을 할때 방송국에 가면 그냥 말씀을 주로 하시니까 좌측을 보였다가 우측을 보였다 하듯이 이 장면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선생님을 알아서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지루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스마트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갈때이 전체 장면이 자동으로 변경하게 되는 스마트 카메라 전환 기술과 그것을 명령하는 PD, 바꾸게 하는 그 방송 운영자가 자동으로 되게 한 것이 바로 엠스튜디오P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이제 엠스튜디오는 이거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아이스튜디오는 더 다양하게, V스튜디오는 더 멋지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모든 제품들은 하나의 개념, 선생님과 프레젠테이션, 또 발표하는 사람 여러 명이 할때할그 기능, 방송에서는 여러 개의 스크린들을 보이는 기능들을 다 자동으로 만드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한 기술을 지금 열심히 특허를 전 세계에 내고 있고, 기본적인 것은 이미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이 만든 방송국 제품입니다. 원터치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모든 사람에게 쓰게 한 것이 스마트 이 폰의 이야기라면, 애플을 만들어 데스크탑을 만들고 다시 스마트폰에 iOS를 심어서 윈도우스와 같은 원터치 아이콘으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앱스를 만들어낸 것이 스마트 혁신의 첫 단계였습니다.
쉽게 원터치로 가는 것. 그러면 이 커다란 KBS, MBC와 같은 방송국의 스튜디오를 어떻게 하면 원터치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림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송국에는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고, 카메라들을 배치해야 되고, 그 카메라들을 운영해야 되고, 그걸 보고 방송을 해야 됩니다. 아나운서는 쓰여진, 작가가 쓰여진 내용을 가지고 읽지만,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찍어온 비디오와 여러분이 만든 파워포인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PDF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여러분에게 이 엠스튜디오 스크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엠스튜디오는 이러한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워포인트입니다. 그 화일이 여기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누르면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이 자막이 이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아이스튜디오 특허의 자동 자막 및 편집을 파워포인트 화일에 있는 노트가 올라오고 거기에 쳐넣을 수 있게 만든 새로운 기술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 안에서 인풋 스위처를, 지금 여러분들 스위처를 보면 버튼들이 많아서 1M이, 2M이, 믹스 앤 이펙트들을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방송을 했다면 이 M스튜디오는 스위칭을 프리뷰 아이콘으로 올려서 누르는 대로 그 장면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몇 채널짜리입니다. 이렇게 스위처 이야기를 합니다. M스튜디오는 무한대의 스위처로 언제든지 여러분이 필요한 채널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일반 스위치에서 하는 기능을 보면 일반적인 스위치들은 대부분 이렇게 풀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나오는 버튼들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장면으로, 또 파워포인트라는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또 지금 쓰고 있는 엠스 화면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에, 이렇게 지저분한 방에, 연구실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데스크탑에는 이런 것이 지금 쓰고 있는 제 앞에 화면은 이렇게 다섯 개의 화면에 여러 가지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엠스를 설치하면 다섯 개를 놓으시기를 저희는 추천해 드리고 있지만 작은 모니터로 세개 정도가 되면 충분히 원격지 학생도 유튜브의 화면도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하는 화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는 그 스위처를 우리는 스위처라고 그러고 암스튜디오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위해서 이 스위처가 이렇게 다양한 애니메이션 각도가 되는 지미지 카메라로 그 화면을 놓고 여기에 인풋을 바꿔가면서 설명을 하도록끔 하는 방식의 새로운 VR 스위처 믹서, 동일한 믹싱 화면에 가상 전자칠판에 스위칭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방송을 할수 있고, 제가 있는 이 장소에는 아무런 장비가 없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인 것처럼 제가 있는 이 마우스와 또 여기에 있는 이 키보드, 마우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실상 이 현재의 환경인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이 방송 화면을 바꿔가면서 자막이 나가면서 하는 것도 자동으로 자막이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화면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이것을 기존의 시스코나 폴리콘과 같은 원격 프레젠스 장비, 즉 여기엔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여기엔 강사가 나오던 것을 우리 M스튜디오나 I스튜디오에서는 강사와 자료를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장면이 만들어져서 합성돼서 나가기 때문에 합성된 화면 하나가 여기에 나오고 시스코나 폴리콘에 있던 카메라에서는 참석자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발표 스크린과 가상 강의실과 그리고 참석한 사람이 함께 보이는 버추얼 공간의 교실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저는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이다라고 이름을 정하고, 이것은 기존의 시스코나 폴리콤이었던 텔레 프레젠스와 차별화된다. 텔레 프레젠테이션 아이스튜디오 방식은 이것을 보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프레젠테이션은 실시간으로 줌 화상회의로, 또 스카이프 화상회의로, 동시에 유튜브 방송으로, 페이스북 방송이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방송을 소중하게 만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학교가 강제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강의를 스마트 세상에 중국에 가 있는 교포 학생들이든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든 다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2000년 동안 한 번도 닫아본 적이 없는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도 목사님의 설교는 전 세계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그 기능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스튜디오에 저 배경의 이미지를 바꾼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아무거나 넣으면은 이 멋진 공간이 되고 만들어지고 또 우주 공간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더 나은 석양이 있는 곳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공간 속에서 우리는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만들어가는 스튜디오를 가지고 책상도 모니터의 스크린도 자유자재로 세팅을 해가면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다음 2차적으로는 카메라의 액션에 만약 제가 여기다 카메라를 더 가까이 멀리 세팅하고 싶으면 초보자도 할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거기에 모니터 배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 씬은 만약에 강사의 장면을 크게 만들어 보고 싶다, 더 집중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이 카메라를 마치 가상 카메라, 실제 카메라처럼 만들어서 올라가면 되는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이 되고 만약 이 프린터에 이 모니터에 이 스크린이 올라갔을 때 크게 자동으로 해줘서 그것을 보여준다. 물론 여기에는 원터치에 의해서 그 스크린만 나오게 하는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런 방식의 그 내용들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발표만 나오게도 혹은 선생님이 같이 나오는 것도 다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오직 선생님의 포인터와 자세만 가지고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강의가 됩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스카이프나 줌으로 여러분이 다자간 인터랙티브 화상회의가 되게 되고 동시에 그것이 유튜브나 방송으로도 나가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이 멋진 방송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